자, 이진 트리입니다. 비선형 자료 구조 중에서도 많이 쓰는 트리 구조고요. 차수가 2 이하인 노드로 구성된 트리 구조입니다. 차수라는 것은 노드의 가짓수를 말하죠. 자식 노드의 수. 그러니까 자식 노드의 수가 2개 이하인 노드로 구성된 트리를 이진 트리라고 하고요. 이러한 이진트리의 종류에는 포화, 완전, 사양 이진트리가 있습니다. 포화 이진트리는 루트 레벨에서 리프 레벨까지 모든 노드가 가득 채워진 것을 포화 이진트리라고 합니다. 완전 이진트리는 상위 레벨에서 하위 레벨 전개 시 왼쪽, 중요합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순차적으로 채웁니다. 지금 보면 오른쪽 노드가 없죠? 그렇지만 왼쪽부터 채워나가면 이거를 완전 이진트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과 포화 이진트리를 두 개를 헷갈리면 안 된다는 거죠. 사양 이진트리는 한쪽으로 치우침을 말합니다. 왼쪽 또는 오른쪽 방향으로 한쪽으로 전개되는 이진트리를 사양 이진트리라고 하고 특히 포화 이진트리의 기준을 보게 되면 전체 노드 수는 2의 n승 마이너스 1, 임의 레벨의 최대 노드 수는 2의 l 마이너스 1승. 이 공식도 중요합니다. 이 공식도 왜냐하면 포화 이진트리 기준으로 전체 노드 수를 구하는 것과 그 다음에 임의 레벨에서의 최대 만들 수 있는 노드 수를 구하는 공식이 되겠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